와, 신피디 오늘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공부하고 있어. 근데 아직도 뭐 HD DMB 그리고 뭐야 스마트 기기 연결 아직도 안드로이드가 안 되는 모니터가 있단 말이 세상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오늘 공부 좀 많이 했는데.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GV80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 영상 한번 올린 적인데, 오늘은 또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이 현대에서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살 것인지 또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 중에 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선택할지, 패밀리카, 데일리카로서 어떤 차를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영상 준비했죠. 자, 뭐 우리 거 맨날 자랑하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역시 스타리아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외장 쪽 틀린 거 뭐가 있을까요, 신피디님? 스타리아 하이리무진과 전고? 그렇죠.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은 전고가 2200, 그리고 안테나까지 하면은 2000, 또 잊어먹었네. 아이씨, 잠깐만. 2355. 지하주차장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040, 그리고 안테나까지 해도 2.2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은 전고 때문에 좀 애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장 쪽에 타이어 휠이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18인치인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본 19인치. 예, 19인치 컨티넨탈 딱 되어 있어. 1인치가 더 커요. 안전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이루프 재질은 모르겠습니다. 스타리아 하이루프 재질이 아마 철판 아닐까요? 스틸 재질. 그쵸. 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GFR 재질, 그리고 안쪽에는 러시아 이솔랏 단열까지 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효과 확실하고 방음 효과도 확실할 거라 믿습니다. 일단 외장 쪽은 사이즈 그리고 높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하이루프 재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쪽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죠. 자, 실내 쪽, 일렬 쪽 열어봤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실내 쪽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순정에서도 하이리무진 나오지만 오직 코튼 베이지만 나오고 있죠. 아트원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죠. 본 차량은 이렇게 제가 한번 앉아봐야죠. 승차감. 아, 스타리아는 앉으면 한 이만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저도 지난번에 한번 붕 떠 있는 아주 높아갖고 시야는 쫙 좋은데, 카니발도 시야 상당히 승용차에 비해서 넓다는 거 모든 분들이 알고 있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 스타리아에 없는 거 첫 번째.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YTN 실시간 투표 결과 방송 나오고 있는데, 뭐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볼 모니터가 없으면 꽝. 맞아요. 네, 아트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있는 것이 스타리아에 없는 거.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12.4인치 저를 살려주시오. 12.3인치인가? 네. 네. 앞에 이것도 사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일렬 쪽에는 새들 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목쿠션만 장착된 상태고요. 이렇게 승용 같은 느낌, 좀 붕 뜨지 않는 느낌이 카니발의 특징이죠. 자, 일렬 쪽에 바닥 쪽 컬팅 자수로 깔끔하게 베이스, 그리고 상면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렬 쪽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스타리아 운전석과 비교를 해보는 그런 영상. 아, 신체적 조건, 제 키 173, 그리고 몸무게 73 딱 앉았을 때 목쿠션 편하다,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스타리아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열의 슬라이딩 도어, 2열이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하죠. 스타리아와 카니발의 동점, 슬라이딩 도어. 펠리세이드나 GV80 스윙 도어라고 그랬죠. 이 슬라이딩 도어는 스스로 이렇게 혼자 열지 않아도 누군가 열어주면 승차감도 있고 하차감도 있다고 설명을 했죠. 자, 2열 쪽에, 자, 바닥 쪽 평탄함이 요트 바닥, 새들 브라운에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나름 괜찮네요. 요트 바닥 4세대 신형 카니발이 거의 꽃이죠.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 그리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컬러가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2열도 승차해봅니다. 사이드스텝 밝고 이렇게 높지 않아요, GV80이나 펠리세이드보다. 하지만 스타리아는 훨씬 더 높을걸, 그죠? 네. 2열에 올라가려면 발판 없으면 큰일 나죠. 자, 2열에 이렇게 착석을 했습니다. 평균 신체 조건을 가진 아트원 엄대표가 착석을 했는데, 목쿠션 정말 정말 편합니다. 자, 스타리아 2열 시트 포지션만큼은 아마 카니발이 질 것 같아.
그렇죠. 그죠? 똑같은 9인승이지만 어떤 본 차량은 시그니처 가솔린 풀옵션 9인승인데 아마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9인승은 9명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 차량 9명 탈 수는 있는데 곡소리 나죠. 그렇죠. 아, 예. 아, 설명이 그거 빠졌네요. 스타리아는 2.2 디젤만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가솔린 안 나와. 아, 카니발은 2.2 디젤 가솔린 3.5 다 나오네요. 그것도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사실 분들이 디젤 탈려나 요즘에 디젤 금액도 가솔린보다 비싼데 의문입니다. 자, 어쨌든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 와, 내리면 햇빛 쫙, 올리면 완벽 차단.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 스타리아도 아트원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하이리무진 아마 주름식 커튼이 되었을 걸요. 예, 카니발도 마찬가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좌우로 주름식 커튼이 되었는데 개방감이 떨어지고 열 차단 효과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허니콤 블라인드 이제 여름 되니까 엄청 많이 나가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아트 포켓에 뭐 리모콘 뭐 있고 그다음에 시트 쪽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3열 독립 시트로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봅니다. 와우. 성인이 앉아도 예, 제 신체적인 사이즈가 앉아도 충분히 장거리 갈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더불어 승용차와는 달리 이렇게 독립 쪽으로 승판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는데 목 쿠션이 있었으면 좋겠네. 3열에도. 자, 어쨌든 펠리세이드 또는 GV80보다는 3열이 훨씬 더 성인이 승차하기 편리하다는 거 어제 영상에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스타리아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스타리아와 시트 비교는 아마 스타리아 승. 예, 스타리아, 똑같은 9인승 봤을 때, 맞아요. 9인승 9명이 아마 성인이 9명이 탈 수 있어, 스타리아는. 그거는 인정. 맞아요. 예, 나머지 인정 안 할 건데. 그리고 후석에도 마찬가지 허니콤 블라인드 있고요. 자, 성인이 타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탔을 때, 스타리아 하이리무진과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똑같은 거는 모니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렇게 후석에 모니터가 있다는 건데, 이 모니터도 또 한번 설명해야 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안드로이드가 탑재 안 된 모니터를 완성차 업체에서 공급을 한다? HDDMB 보라고? 가다 끊기는데? 그럼. 터널 같은데 끊기고. 그러면 또 스마트폰 미러링 끊기는데? 맞아요. 뭐 스카이라이프 추가로 하면 돼? 돈 내야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죠. 넷플릭스 시대죠. 그죠?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끊기지 않고 화질 어때요? 지금 실시간 YTN, 실시간 뉴스 뭐 선거 때문에 난리도 아닐 건데 실시간 뉴스 딱 나오는 거 바로 끊기지 않게 볼 수 있는 세상인데 무슨 DMB를 봅니까 누가? 네. 더불어 스타렉스 모니터 사이즈가 얼마죠? 25인치요. 아, 25인치 스마트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몇 인치죠? 29인치. 29인치 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죠. 그게 다가 아니죠. 또 하나. 자, 무시동 상태에서도 버튼, 본 버튼만 쫙 누르면은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거. 왜 이런 거 안 누죠? 정말이지. 그죠? 요즘에는 왜 시동 틀고만 모니터를 보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캠핑도 대세지만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에는 20A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으로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3시간까지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 이왕 자랑한 김에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죠.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안 난다고 했고요. 이렇게 센터 쪽에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밝기 조절 색상의 변화를 모두 줄 수가 있고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 밤에 화려하면 눈부시면 운전에 방해가 되죠.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늘 비교해달라고 했지만 정말 정말 멋지고 스타리아와도 비교를 해주십시오. 아, 스타리아 옵션으로 뭐가 있던데 반짝반짝 하는 거. 아, 맞아요. 벤틀리에 들어가는 거. 요즘 유명한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인가? 네. 아트원 그거 늦차면 솔직히 넣을까요? 신피디님 우리도? 별로 몇 번 틀으면 안 쓸 것 같아서 손님들 돈만 뺏는 옵션 가격이 그게 아마 195만원? 네, 와, 어마어마한. 네. 아, 근데 차값도 만만치가 않네요. 따져보니까. 본 차량은 지금 현재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전체 요트 바닥, 커튼, 사이드 스테, 뭐 다 해도 지금 6,400만원? 네, 맞아요. 네, 근데 스타리아 거 제가 저거 하는데 보니까
7인승과 9인승이 있는데 기본 차값이 5,792만원, 7인승은 6,074만원. 게다가 또 옵션이, 살벌한 옵션이 있던데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 은하수 그거 네. 195만원, 그리고 또 사륜. 요즘 시대에 사륜이 필요할까 싶네요. 어쩌다 한 번, 1년에 두 번? 사륜 옵션이 뭐 7인승은 2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또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용 움직이는 테이블. 근데 너무 실용적인 것 같은데, 아, 그건 부러워, 정말. 부러운데 금액은 안 부러워. 303만원인가? 그리고 뭐, 코레일 스피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값이, 2차보다 더 비싸죠, 9인승도. 똑같은 9인승인데, 6,539만원. 본 차량 6,400만원대. 그리고 7인승은 6,726만원. 와우.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분들은 비슷한 금액을 주고 데일리카, 패밀리카를 쓸 텐데, 구입을 하실 텐데, 과연 어떤 차를 선택할지는 물론 당연히 자유겠죠. 네. 어쨌든 1열과 2열조 그리고 3열 동시시프트 알아봤고요. 모니터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에서도 비추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후석으로 가시죠. 예, 후석에서 오늘 마무리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스타리아 하이리무진, 현대 순정 스타리아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물론 기아에서도 순정 하이리무진이 나오죠. 하지만 오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교가 아닌, 과연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을 살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본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비교해 보신 후 결정하는 것이 뭐 나쁘지는 않죠, 심피디님? 네. 자, 후석에서 마무리 해야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 후석의 상부 쪽에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마 스타리아 하이리무진은 역시 주름식 커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름식 커튼에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점은 이렇게 폈을 때 완벽 개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더불어 한 가지 기능이 있죠. 캠핑 등 딱 키면은 야간에 짐 정리할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비교를 해달라고 했고요. 커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네, 정말이지. 그리고 자, 실내 쪽에 다시 한번 후석 쪽 비춰보면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정말 대단합니다. 유튜브 시대에 화질 저 정도로 실시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컨텐츠 모두가 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 TV, DMB 옳지 않죠. 그리고 둘, 그리고 둘, 여섯 명이 승차할 수 있는 독립시트 구조. 그리고 후석에는 싱킹 시트가 있는데, 솔직히 9인승 9명이 탄다는 거는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스타리아는 장점, 박수 하나 있어요. 정말이지, 9명이 탈 수 있다는 공간, 시트 공간이 나온다는 사이즈가 정말 부럽습니다. 선택은 자유죠. 정말이지, 9명이,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꼭 타야 돼.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스타리아로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에 4명, 뭐 6명 이렇게 탈 경우에는 카니발도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 승차감, 그죠? 그리고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이루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못 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실용성 있게, 가성비 있게 타려고 하면은 모니터 안드로이드 탑재되어 있어야 되죠. 자, 오늘은 이렇게 스타리아 하이리무진과 건방지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격대는 오히려 더 싸네요, 그죠? 네. 하지만 뭐 가격 보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성비 또 본인에 맞는, 취향에 맞는, 용도에 맞는 차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요즘에 잘 나갑니다. 현재 계약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적체된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원하는 튜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드릴 걸 약속 드리고요. 역시 계약도 주셔도 됩니다. 이제 계약 주시면은 2개월, 최소 3개월이면 충분하죠, 심피디님? 네. 네. 빠른 출고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아트원 영상, 구독자 2만 명 쭉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덕택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좋은 소식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